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서북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북의 대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북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들은 포토이즘을 기점으로 서로 톱니바퀴처럼 얽혀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포토이즘은 흑백 셀프 사진관입니다.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확장성에 집중을 했어요. 사진이 굳이 스튜디오에 한정이 돼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랑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토이즘 천안점을 시작을 하면서 각종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2호점을 낸다면 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택점을 오픈을 하게 되었고 바로 3호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단을 갈바가듯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샌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러스티치는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유일한 의류 브랜드입니다. 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소년이라는 것은 뭔가 어른이 아니라 약간 미완성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포토이즘이 촬영을 담당하면 그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웍스페이스라는 브랜드는요, 저희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인데요. 포토이즘 인테리어로 다 웍스페이스가 진행을 했고 포토이즘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카페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저희가 다양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게 서북이라는 회사입니다. 포토이즘이 새로운 가맹을 내면 웍스페이스가 인테리어를 시공을 하고 만약에 러스티치 브랜드가 런칭을 하면은 포토이즘이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이 그 천안의 작은 도시인 직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산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가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 그 직산이라는 곳은 저희에게는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이름을 직산이라고 하려다가 뭔가 이렇게 외부 영업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직산보다는 좀 더 큰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서북구, 그러니까 직산이 서북구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서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기부 문화를 만드는 단체로서 아니면은 고객님들의 요청사항을 중점으로 반영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탄소년단 같은 저희가 12명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면은 서북이다. 서북이라는 기업이 청년 사업이 시너지가 되는 공복이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단한 12명의 인재가 아닌 평범한 12명의 인재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